네,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네, 오과장의 오프닝 벨 시간입니다. 오늘 이벤트 총 5가지를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 때문에 달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무역회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무역부 대표단들끼리의 회담이 잡혔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요 부분 때문에 희망도 있고, 약간의 우려감도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S&P와 나스닥이 지금 현재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될 건가 말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장전, 장후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뜨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금이라든가 구리, 또 팔레듐 같은 이런 상품시장 쪽이 좀 시장에 이끌어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다섯 가지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점을 지나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첫 번째 이제 트럼프가 연준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달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겠죠? 예,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강력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트럼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그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나는 트럼프죠. 트럼프는 연준의 도움을 강력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나라들도 수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이 9월과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점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맞다 틀리다라고 대꾸하는 게 아니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연방은행들은 이런 정부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기관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나온 배경이 뭐냐면, 연준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이제 로이터와 이제 그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따는 거죠, 로이터에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금리, 지금 시장에서는 9월과 12월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파월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멘트들은 날리는 거죠. 그래서 에둘러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금리를 올리는 건 나는 반대세라고 트럼프가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통화 정책자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묵시적으로 독립성을 그야말로 인정했고, 이건 묵시적이 아니라 법에 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묵시적으로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다 지켜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지난번에 한번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역풍을 맞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조금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에둘러서 둘러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건 오케이, 근데 금리 올리는 건 노, 라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둘러서 천천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될 기미가 보여지고 있죠.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미 대통령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는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났죠. 그거 이제 세부 작업이 들어가고, 뭐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작업들이 실무진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번 주에 중국과의 회담이 일어나는데, 있는데 큰 진전, 한마디로 뭐큰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무역 분쟁을 좀 완화시키는데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기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참,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트럼프가 또, 트럼프 정부죠? 예,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 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네, 5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하는, 네, 뉴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가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잘 해결이 되고 타결이 되면, 미국과 중국 시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보자면, 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작년에 예를 보자면, 미국과 중국 시장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게 되는 발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결국은 시장은 돈으로 움직이는데, 전 세계 자본이, 미국과 중국으로 모두 다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예,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반대로 말하면, 이머징 마켓은 어려워진다. 돈이 빨려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세 번째 이벤트가 S&P,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고, 이거를 넘어갈 거냐.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희망감들 다 있어요. 미국 무역 분쟁 또 전쟁 이것들이 완화가 된다. 그리고 선례를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네, 시장이 좋았다. 이머징 마켓은 안 좋아지지만 미국과 중국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자본이 모여서 시장이 확 올라가는 네, 역할이 되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당국이 경기를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부양책 중에 하나로서 대출을 좀 강화해라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과는 좀 반대죠. 예, 중국이 좀 은행을 좀, 스트레스 테스트도 막 하고, 대출도 걷어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 네, 은행에게 대출을 좀 장려를 해서 경제 좀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톱니바퀴처럼 몰려들, 이렇게 뚜두두두두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S&P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한번 또 바꿔, 또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콜스라든가 TJX가 실적을 내놓게 되겠고요. 이들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두배 이상 올랐고요. 네, 그리고 TJX 같은 경우는 한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요맘때 네, 딱 1년 전과 비교하자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일단 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TJX는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마존이다, 애플이다 이렇게 대형주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시장에 오히려 돈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작은 종목들 그리고 뭔가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편승해서 또 거기다 실적도 잘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금이라든가 구리 그리고 팔라디움 같은 이제 금속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상품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유가가 이끌어가죠. 근데 이번 좀 특징은 상품 시장 속에서도 금속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지금 0.5%가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갔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1%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도 0.87%, 백금 0.8%, 팔라듐 0.8%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이런 으르렁거리는 것들이 해소가 될 때쯤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유가는 안 올라가고 철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그 금속이 올라갈까? 구리가 1%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1%. 예, 그리고 은, 백금, 예,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다 있는 금속들입니다. 예, 다 어디서 만들죠? 중국에서 만들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런 분쟁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중국이 갑자기 사들여요. 예. 쓸 이때 아니면 언제 사냐 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전자 제품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금속이라는 게 지금 사나 내일 사나 내일 모레 사나 금속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작정하고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 분쟁이 딱 해결되고 갑자기 이런 금속 가격들이 확 올라요. 한달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소이빈, 그러니까 콩이죠. 예, 소이빈 그리고 소이빈 오일, 대두유입니다. 대두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한가?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농민들에게 있고요. 그 농민들 중에서도 콩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 트럼프의 족쇄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빠진다.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쯤 되면 구리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거다. 했는데, 구리 가격이,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모르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지금, 좀 이제 좀 쉬자. 적어도 지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들이 갑자기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가만히 제목만 다시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연준을 비판해서 달러가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달러 하락이란 부분입니다. 달러가 하락했고 달러가 하락해야 상품시장 쪽으로 돈이 쏠립니다. 그 상품시장에서 유가가 아니라 금속들이 올라야지 중국이 좋은 거고요. 예. 그런 중국이 지금 현재 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대표단들이. 예, 수요일, 목요일, 예, 회담을 거치게 되겠고, 크게 기대하진 않겠다, 않는다라고 대변인은 말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대변인은.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타결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하면서 위로 탁 점프를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보고 있다? S&P와 나스닥이 과연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번 주에.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마디로 주머니에 돈을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겠고, 한마디로 언제든지 난 주식을 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5과장의, 오프닝 벨, 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